반갑습니다. 342번 문제. 조건을 꼼꼼히 봐야 되고 친구들 이 문제를 특히 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 두 허근이 알파 베타를 가는데 그렇지? 한 근이 알파 한 근이 베타인데 우리 친구들 이 알파 베타가 허근을 가는다고 했어. 허근 오케이? 그때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 성립할 때 두 실수 PQ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Q 마이너스 P 값을. 그럼 봐봐. 개수가 1이고, 그 다음 P도 실수, Q도 실수니까, 실개수인 2차 방정식 때, 한근이 허근이고, 또 다른 거는 켤레근이 존재한다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친구들, 한근은 우리 친구들 1 플러스 I, 즉, A 플러스 BI로 놔두면, 그치? 또 다른 근은 우리 친구들, 그치? a-bi가 되겠지. 됐니 우리 친구들? 실개수는 2차 방정식 한근이 허근이고 또 다른 근은 켤레근이 존재한다는 거. 그때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됐니? 그럼 두 근이 나왔으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렇지? 한근의 알파, 한근의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2a. 이 2a가 1분의 p 구하는데 마이너스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조건식이 나오고 두 분의 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지 우리 친구들. 1분의 q가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예. 그럼 우리는 a와 b 값을 알면 p q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a b는 어디서 구해? 어머나 여기서 구하면 되지. 세상에서 공짜로 주어진 조건식은 없다. 그럼 보자. 두 번째 연산합시다. 이거 2. 그럼 알파를 A 플러스 BI. 그렇지? BI.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 베타는 거지? A-BI의 제곱은 1. 오케이? 그러면 복소수에 계산하니까 는 연골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놔둬서 실수분이요 허수분이 0이 되는 a, b 값을 구하면 돼. 복소수의 상등, 연산할 때는 복소수의 상등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그럼 연산합시다. 2a 플러스 2bi. 그렇지?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2abi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2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은 0. 됐나요?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0. 실수분 하자 a 제곱, 그렇지?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1. 허수 부분 우리 친구들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 됐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실수분이요 허수분이 0이 돼야 돼. 그렇지? 그럼 이게 좀 간단하죠. 마이너스 2b로 묶으면 a고 여기는 빼기 1이 되겠네. 이게 0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그럼 b가 0 또는 a가 1이 되면 0이 되겠지. 그런데 조심해야지. 왜?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b가 0이 되면 안 돼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게 포인트였어. 조심해야 돼. 그리고 a는 1이 되지. a는 몇이 된다고? 1이 돼요. 그럼 1을 대입하면 되지. 1.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러면 3이죠? 3에다가 1 빼면 2지.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다. b제곱은 2가 돼야 되겠다. b제곱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어. 됐니 우리 친구들? 예, 그럼 계산하면 되지. 2a, 1이지. 그럼 p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p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1이야. 1의 제곱은 1, b의 제곱이 2지. 그럼 1 더하기 2니까 q는 3이 되겠다.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는 Q 빼기 P. 어우 귀찮아. Q가 3이고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2인데 서로 빼래.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5, 5가 되겠네. 오케이. 여기 조심해야 돼.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허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복소수 연산할 때는 항상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는 0.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0. 이렇게 이쁘게 연산하세요. 여러분의 몽타주처럼. 오케이? 예.